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녀로 사는 방법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늘 묵상하는 주제지만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또 그 축복과 권세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경에 세 차례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 그 이름을 얻은 자리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야기가 불려졌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여 세운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켜보면서 그곳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에 그들을 칭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그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말하고 다니는 사람, 당신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야기하는 사람, 아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그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명칭일 그들에게 주어진 근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중요한 권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지니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 그냥 적을 두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 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신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특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알고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변 사람이 알 수도 있겠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전엔 지도를 보고 연구해가고 이리 가야지 했는데 길이 막히고 뭐 그랬잖아요. 아, 그런데 요새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그냥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지, 길 막힌데 지금 거기 사고 났어 이리 가세요 그러면서 아주 지름길로 안내해줘요. 참 똘똘한 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적 삶을 인도할 때도요 곳곳마다 최선의 길을 알려주고 이리 가면 제일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겠는지 모릅니다. 물론 가끔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가 엉뚱한 그 일 겪는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고향 충북 영동 우리 저 양산이라고 거기 시골이 우리 아버님 고향이고 자주 가는데 아버님 모시고 갔다가 어디 좀 가자 그래서 그 당시는 요즘처럼 내비가 발달된 때가 아니었어요. 버튼 치고 가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저쪽 있는데 갑자기 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라고 내려가 봤더니 경기 다니는 조그만 길 있잖아요. 이게 차가 갈래나? 그랬는데 빼도 박도 못해가지고요. 딱 갔는데 차에 들어서 나니까 예, 바퀴와 바퀴 사이 이쪽 옆에가 한 10cm쯤 남은 것 같아요. 아이 글쎄 거기를 제가 300m를 가가지고요. 겨우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비는 정확치가 않아. 길을 알려주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인지 모르는 길인지 몰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도대체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 싶을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넉넉히 가고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도대체 길이 맞아 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나의 생각과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서 최적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무는 땅에 기근이 임해요. 멀리 갔더니 그 길이 아닌 거라고 돌아가래요. 강한 대적을 만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 위험을 감수해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다가 또다시 환난을 만나요. 그럼 이런 고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결국 말씀 따라가는 길이 험해 보여도 제일 좋은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탈출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히고요. 적들이 쫓아와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말 듣고 기다리니까 홍해를 넘는 기적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낭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서두르다가 내 뜻대로 가려다가 이 길이 맞다고 우기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인도가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가 맞다면 확신을 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한다면 몸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일 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늘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뿐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헷갈려야 돼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소속이 결정돼요. 지금 젊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 이상은 다 알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했어요. 간첩이 누군가. 그래서 밤중에 다리에다가 낙엽 묻히고 내려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새 등산하는 사람 다 간첩 같아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한밤중에 라디오를 입을 덮어쓰고 몰래 듣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라디오를 주파수 맞추다 보면은 이상한 난수표라고 숫자를 읽는 이상한 소리가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간첩한테 지령을 내리는 거래요. 진짜 있었어요. 듣던 들렸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런데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지령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간첩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옳은 데로 인도하는 바른 소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친구가 맞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자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덜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가 의지할 기반을 찾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도 얘기인데 충청도에 어떤 한 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야심가였어요. 건축업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아 그러면 돈도 벌고 권력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뭔가 불안해요. 뭔가 잘못한 걸 누가 밝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곳곳마다 돈 싸들고 다니면 로비를 했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요? 불안해서 그래요. 가진 돈이, 가진 권력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지혜도 있어갖고요. 누구한테 돈 줬는지 다 써놨어요. 어디서 줬다고. 근데 그에게 진짜 정치적 위기, 어려움이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돈 받고 그 앞에서 좋은 관계 맺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를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등 돌렸어요. 모르는 채 했어요. 막 분노하고 괴로움 속에 쏘다니고 하다가 그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어디를 노비 주고 어디에 뇌물을 줬다는 그 기록 때문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천안 쪽에 성모 회장이라고 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보면 어땠습니까? 그의 권력이, 그의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저곳에 뿌리고 심어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줬습니까?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늘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와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떠나서 생긴 현상이 실패와 좌절이라면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속성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온 죄악의 우선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떠나 살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또 다른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공격하고 이겨서 안전한 판을 삼으려고 하지만 또 다른 위협 요소를 만드는 것이고요.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 닥치고 있는 세상도 통일한 세상이에요. 시편 3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한탄 속에서 그냥 빠져들지 않습니다. 반응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잠언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서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죄지어서 일어난 문제라면 감당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악인이 나를 치려한다. 아 그러면은요 이 두려움 속에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보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문제의 크기만 보고서 당황하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닥쳐진 어마어마한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걸 발견할 때야 비로소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보다 크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시편 3편 6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한 기업의 회장이 국회의원이었던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한 교회 중직자였어요. 꽤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소속되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어우 대접해주면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나온 기사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줄 때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는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 스님이 점집을 또 데려갔답니다. 점집에 3-4월은 힘들지만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대요. 점대로 되었습니까? 답답하니까 예습관이 나온 거죠. 아니 왜 목사님 찾아가지도 않고 기도원 가지도 않고 왜 스님을 찾아가고 점집을 갑니까?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 아마 그 전에 그래도 교회 맨날 다니다가 드는 복음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회개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집 나간 아들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거를 내 거라고 하며 톨톨 털어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팔아넘기고 왔던 그 아들도 사랑하여서 맞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지금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들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위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이 다 나를 등져도 외롭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공급받아 살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보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고 하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죠. 그럼 쫓겨나면 이제 쫄쫄 굶으면 삽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할 때에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 이전에 노력 없이도 딴 걸 먹었다면 그 죄악이 후에 땀 흘리고 수고하면 소산을 먹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죄로 인해 제한이 있긴 있었지만 이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땀 흘릴 때 공급해 주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직장을 다녀도 나의 밥줄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내 상사나 사장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나의 생명을 쥔 사람은 하나님인 줄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리와 불법과 이런 것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사가 권력자가 아니면 나의 목숨줄을 쥔 것 같은 상사가 나에게 명령을 해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나의 공급자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종 공급자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길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이 두 주인 사이에서 너희는 고민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돈 되는 일이 생기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더 큰 돈이 생기면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급자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큰 돈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거 죄 짓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과감히 그냥 거절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급자시니까요. 그럼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걸 체험했어요.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비가 안 내립니다. 물이 없어요. 낮엔 더워요. 밤엔 추워요. 거기다가 도적대들이 가끔 닥쳐요.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는데 참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200만 명이 집단적 국가적으로 노숙 체험을 했어요. 하루 이틀입니까? 40년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추워 죽을 거야. 옷 없어 죽을 거야.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로 인해 죽고 원망해서 죽고 거역하다가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입어 죽은 사람, 추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하다가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심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요즘 철새들이 이제 오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들여보면은 들꽃들이 피어있는 걸 볼 거예요.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잘 피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장 27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생존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옆에 주보 칼럼에 하나 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좀 동참합시다 하는 칼럼을 하나 실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 헌금을 좀 특별히 합시다. 그런 헌금을 그 광고를 실었는데요. 아,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지금 현재 8년째예요. 많이 지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 중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우리 교회 뭐 리모델링, 수리, 온갖 거 잘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공사하면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우리 교회 빚도 많은데 언제 다 갚아요? 갚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 다 끝나고도요 매년 갚아가지고요 처음 올 때 50억대 빚이 지금 한 30억 초반으로 한 거의 40%는 갚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할 때마다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요 참 나도 참 복 있는 교회에서 참 은혜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연속이었고요. 또 저도 나름대로 기준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헌신한 원칙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를 지금 제가 많이 온 기피 난이 사역하면서 딱 세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네 교회래요. 교육전사 때까지 합하면 그때마다 그 교회에서 퇴직금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교회에 다 헌금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거 다 헌금을 했고 또 거기서 12년 동안 목회하고 또 퇴직금 받은 거 왔을 때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니까 다 헌금했고 왜냐하면 교회가 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테니까 그렇게 왔어요. 또 중요한 건축의 역사 일어나면 1년의 연봉 정도를 헌금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배운 원칙인데요. 그런데 건축할 때 몽땅 붓고 나니까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저기 사례비 안 받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았죠.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건축 같은 큰 일을 할 때는 한 1년 연봉 정도를 지금 이렇게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고 중요한 어떤 제목이 있을 때는 이 한 월 사례비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그리고 절기 헌금이나 선교 헌금은 늘 10분의 1만큼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받은 거에서 한 30% 이상이 들 헌금으로 나가는 삶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안 굶고 참 잘 살아요. 제가 양복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얼마나 옷도 많은지 몰라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애들 뭐 사교육시킬 뭐 돈도 없고 힘들었어요. 우리 애들 사교육 거의 못 받았는데 그래도 연대 다니고 다 잘 다녀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저만 그런 원칙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하는 기회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뭐 우리 수장학교 재건축도 하고 또 이자가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두 배로 올랐어요. 또 엘리베이터 고치고 또 얼마 전에 앰프도 고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고 연말 되니까 마이너스가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에서 헌금하면 한번 해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준으로 한번 월 한 달 생활비나 한 달 월급 정도를 드리는 체험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동의하시는 분이나 감동되는 분만 하세요. 나머지 시험들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헌금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면서도 우리는 선교할 거고요. 전도할 거고요. 작은 교회 도울 거고요. 주님 기뻐하는지 계속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임이 분명하고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해도 선교원금만 한 12억 정도 집행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교회 일원이잖아요.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도 헌신하고 참여하여서 입구에 이 교회사랑 헌금 봉투도 마련해놨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그냥 사랑 교회사랑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셔서 11월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잘 해결함과 동시에 더 복 있는 교회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속한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될지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